이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육신이 한이로다.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성도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골방 기도를 잘할수 있을지 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실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들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셨던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은 뭐가 있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가 안 돼.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이기적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 기도는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자들에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회개예요. 내 안에 있는 죄. 골방에서 아까 침묵 얘기했죠. 침묵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죄예요. 그것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 내면이 정결해지고 여백이 생겨요. 여백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구할 내용들을 주시게 되죠. 그때부터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내가 기도 안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와 계신 주님, 이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수많은 가족들과 한 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다 자고 난 한밤중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침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서재일 수도 있고, 어떤 분 집이 도저히 그게 집중이 안될 때가 있어서 교회가 있죠. 저희 교회는 이제 24시간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오셔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는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벤치라든지 정원 같은 걸 많이 해놔서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서 기도가 잘 되는지, 장소, 언제가 나는 올빼미형인지 새벽형인지 알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피곤해요. 가급적이면 사무실 안에 골방을 좀 확보해라. 우리 딸이 이제 창업을 할 때, 제가 반드시 네 사무실에 골방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렇게 사무실 안에다 이렇게 카텐을 치고서 탁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골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데 옆에 사무실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 물어보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장님들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건 자기 일터에서건 이렇게 골방 기도를 좀 생활화하는 거, 그게 참 지혜롭다,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할 거다. 왜냐면 저는 문제아였고 말씀꾸러기였고 정말 공부와는 담쌓고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썩여드렸는데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골방기도가 저를 바꾼 거예요. 왜냐면,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골방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주님과 저와 계속 만나면서, 저는 주로 대화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어떻게 듣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고, 느낌으로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여전히 또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시고 계속 이렇게 받고 가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친다라면 연인이 연애하듯이 대화식 기도를 해라.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아요. 그렇지 못하면 저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그 시간이 저는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오가는 전철이나 버스 속에서 차 속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제가 왜 연인이 연애하듯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연인은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연애할 때는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소리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 감정까지도 들려지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대화식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분과 지속, 반복, 집중해서 계속 만나가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변화를 맛보아서 경험해서 알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